물건이 미친 듯이 입고될 예정입니다. 대리님 오늘 뭐가 입고됐나요? 일단 앰프 왔어요. 빈센트네요. 빈삼십. 어제도 물건이. 와. 되게 좋아. 와. 어이구. 어이구. 빈센트 이번에 4대 입고되었는데 인기가 되게 많은 모델이잖아요. 이거 정말 오랜만에 들어온 건데 들어올 때마다 쏙쏙 다 나갔잖아. 맞아요. 이게 200만원 초반대 하이브리드 앰프로 하이브리드 치고는 제일 저렴한 가격대 있어가지고 인기가 좋았죠. 소리도 괜찮고. 근데 지금 MK2 이 모델이 이번이 마지막 물량이야. 이제 이거 끝나고 더 안 들어오나요 이제? 이제 끝. 여기 이 브랜드에서도 다른 모델로 체인지 된다고 지금 연락. 오늘 들어올 거 많어. 오늘 1차 입고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어떤 물건이었을까요? 볼까요? 와, 박스가 이렇게 많아요. 한대 더요? 네, 더 가주세요. 캡토 LS50 메타. 이거는 무슨 앰프죠? 이거요? 네. VA1 플러스가. VA1 플러스입니다. 저기요. 대리님 자리에 나왔어요. VA1 플러스가. 과장님 자리요? 네? VA1 플러스가 진공관 앰프인가요? 네, 진공관 앰프여가지고. 네. 조심히 다뤄야 됩니다. 영국 제품에. 어떤 스피커에 매칭하는 게 좋죠? 최근에 설명해 드렸는데 모니터 오디오랑 매칭해도 좋고 그 다음에 다인 오디오랑 매칭해도 되게 괜찮더라고. 실버가. 점심을 먹고 온 사이 이렇게 또 실버와 골드가 이렇게 입고가 되었는데요. 실버 마지막 물량. 실버는 어떤 앰프와 매칭하는 게 좋나요? 어제 영상 올라갔듯이. 네. VA1 플러스나 VA1. 혹시 자기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누구신지 잘 몰라서. 네, 편집자입니다. 그러시군요. 춤을 잘 추시는. 알겠습니다. 저게 뭐야. 아니, 이게 뭐죠? 또 왔죠? 또 왔어요? 와, 아까 입고 있는데 벌써 다 나간 거예요? 네, 모니터 오디오 실버 100, 200 이렇게 들어온 것 같네요. 와. 이렇게 인기가 좋습니다. 마지막. 1차로 저희가 주문을 했었는데 그 제품들이 다 나가서 지금 2차 주문 실버 시리즈가 추가 입고되었습니다. 와, 역시 실버 시리즈 인기가 핫하네요.